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조립 컴퓨터 영상 20번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19번째에서는 콘솔 킬러 AMD 시스템 가지고 했지만 이번에는 인텔 시스템 기준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은 19번째 AMD 기준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하지만 그만큼 성능을 합니다. 자, 저번과 마찬가지로 메인 스크린은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4, 그다음에 엑스박스 1이 되겠습니다. 콘솔 킬러라는 주제를 가졌기 때문에 일단 콘솔을 먼저 보여드리고 40만원에서 대략 4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PC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인텔 코어 i5 4세대 4440 하스웰 정품입니다. 숫자가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4세대 4440 44444 죽을 사자에 죽을 사자, 4가 4개죠? 야, 진짜 저 느낌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신경쓰지 않죠. 자, 일단은 그냥 제 말 무시하세요. 자, CPU는 당연히 쿼드코어고요 64비트입니다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1을 설치할 때 32비트를 설치하신 분들은 조금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64비트로 설치하세요. 그 다음에 전력 설계는, 또는 설계 전력, 반대로 말했네, 84W고요 그만큼 저전력입니다. 스펙을 딱 봤을 때는 스레드 4개고 동작 속도는 3.1에서 터보 부스트 속도까지 하면은 3.3GHz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L3 캐시 메모리는 6MB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L3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전문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중요하지만 게임할 때는 상관없어요. 자, 제조 공정 22나노미터이고요. 그리고 가상 지원, 가상화 지원, 윈도우 7 가상화. 뭔 소리야? XP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뭐 하여튼 그럽니다. 잘 모르겠네요. 왜 저렇게 설명했는지.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윈도우 XP, 윈도우 비스타, 맥도 설치 가능하고 리눅스도 설치 가능합니다. 윈도우 7도 가능하고 윈도우 8도 가능하고 윈도우 8.1도 가능하고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도 가능합니다. 자, 인텔 그래픽스 4600, 필요 없어요. 저희들은 외장 그래픽카드를 설치할 거니까 내장 그래픽카드는 바이바이. 자, 내장된 통합 전압 안정기. 원래는 이게 메인보드에 있는 건데 하스웰부터는 CPU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낮은 CPU에서는 상관없습니다. 특히 오버클럭 할 때가 이게 안에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지 실제로는 좋습니다.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인텔 터보 부스트 2.0, 그게 동작 그 부스트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버클럭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아닌 게 오버클럭은 볼티지하고 코어 클럭을 같이 올리는 건데 이 터보 부스트는 볼티지는 가만히 있고 동작 속도만 올라갑니다. 하여튼 그러고요. 자, 메모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DDR3 4기가 PC3 12800입니다. 이거를 두 개 사셔야 돼요. 그래야 8기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요새 게임 시스템은 무조건 기본이 8기가예요. 8기가를 다 안 쓰든 4기가를 다 안 쓰든 무조건 8기가예요. 왜냐? 모르죠. 앞으로 나올 게임이 4기가 이상을 요구할지 8기가를 요구할지 16기가를 요구할지 누가 합니까? 기본이 8기가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동작 전압이 1.5V에다가 타이밍이 왜 이렇게 높지? CL11? 상관없습니다. 게임할 때는 상관없어요. 해봤자 0.01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요. 타이밍 9하고 11 차이는 특히 게임에서 영상 편집할 때는 조금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상관이 없어요. 영상뿐만 아니라 3D 렌더링 할 때도 조금 상관이 있겠지만 그렇게 봤자 몇 초? 밖에 차이 안 나요. 아니, 한 1초? 0.1초? 그러면 1600MHz고요 하여튼 그럽니다. 이걸 두 개 사세요. 그래야 8기가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아수스 B85MG입니다 마이크로 ATX 사이즈고요 일단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물론 히트싱크 쪽에 히트싱크래 VRM 전원부 쪽에는 히트싱크가 없지만 CPU가 워낙 저전력이라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버클럭도 못하니까. 내장도 지원하네?
내장을 지원한다. 내장 그래픽카드를 지원한다면은 나중에 인텔 퀵싱크를 이용해서 뭐 OBS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 여기 들어가면은 인코딩에 H264 이거는 CPU 전용이고 퀵싱크 이게 인텔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인코딩하는 겁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다음에 NVENC 이거는 저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사용하고 저희들은 AM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텔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실시간 인코딩을 해서 뭐 인코딩 속도도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할 때 녹화를 하고 싶을 때 그때 CPU 쪽에 있는 일을 조금 덜어내서 내장 그래픽이 어쩌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가 동영상 인코딩하는 작업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CPU 쪽에 있는 일을 조금 덜어내서 CPU 쪽에 게임이 CPU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인텔 퀵싱크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이상하게 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 퀵싱크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확장된 DRAM 과전류 보호 기능 뭐 이 정도 낮은 보드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확장된 정전기 보호 기능, 정확한 전원 제어, 이게 실제 안에 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칩이 있죠. 이 칩이 CPU에 들어가는 전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컨트롤합니다. 한마디로 SSD를 따지면은 그 NAND 플래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컨트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수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DG+ VRM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DRM 헤드크라고요. 정전기 손상 방지 저건 기본이죠. 아수스 5000시간 보증 솔리드 캐패시터 헤드크랍니다. 낮은 보드인데도 불구하고 5K 5000시간 정도를 보장한다면은 참 그렇게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하여튼 그러고요. 나머지 이런 설명해봤자 어제도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트워크 아이 컨트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동시에 받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속도 그 대역폭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을 때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다운로드 대역폭을 잡고 게임 대역폭도 따로따로 나눠서 핑도 낮고 다운로드 속도도 올려주면서 그렇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요. 수명 높고 안전성 높고 하여튼 그래요. iGPU 성능 뭐? GPU 부스트? 오. 왜 나는 이런 기능이 없지? 너무 하는구만. 물론 저는 옛날 거라서 그래요. 이거는 최신 거고. 자, IO 패널 보겠습니다. PS2 마우스하고 키보드 포트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VGA, D-Sub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DVI 포트가 하나 있고, DVI D네요. 아날로그 안 돼요. USB 2.0 포트가 4개 있고요. USB 3.0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MI 포트가 하나 있고요. 기가빗 이더넷, 인텔 내장 그래픽이래.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운드 포트가 있습니다. 기가빗 이더넷이에요. 10, 100, 1000. 10, 100이 아니라 10, 100, 1000. 하여튼 그러고요. 안에 보시면은 SATA 케이블이 들어오는데 이게 두 개인가요? 두 개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디스크가 있지만 일단 이거는 먼저 설치를 하고 또는 설치를 하지 않고 바로 아수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최신 거를 다운받으세요. 아마 윈도우 8.1을 설치하신 분들은 내장 네트워크 카드가 자동으로 기본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최신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시겠지만 윈도우 7은 아마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난감하죠. 그런 경우는 옛날 컴퓨터에서 그 뭐지 3D 네트 머시기 그거를 다운받아서 USB로 이동해서 새로운 컴퓨터를 복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버를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파워컬러, 라데온, R9, 270, 터보 듀오? 듀오라는 거는 팬이 두 개다 똑같은데 OCD5 2GB GDDR5가 되겠습니다. 자, OC 오버클럭 강제로 전력을 더 넣어서 오버클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능을 더 높이는 뜻이에요. 그만큼 발열이 심하고 수명이 좀 줄 수 있지만 온도가 낮으면은 뭐 수명은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애프터마켓 사제 쿨러를 달아있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성능, 라데온은 파워컬러와 함께합니다. 예, 파워컬러 당신을 함께한 게 아니라 사파이어, 아수스, MSI 뭐 많아요 하여튼. 그래도 파워컬러가 이쪽에 AMD에서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사파이어처럼. 자, 보시면요, AMD 크로스파이어 예,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6핀 보조 커넥터 하나만 필요하고요. 뭐 간단합니다. 예, AMD 멘탈 API를 지원하고요. 예, 나중에 DirectX12도 지원합니다. 윈도우 10이 나왔을 때 정식으로. 뭐 그거 빼고는 뭐 그렇게 큰 기능이 없고요. 예, OpenCL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또는 소니 베가스 프로, 아 프로 맞나? 하여튼 소니 베가스 최신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은 OpenCL GPU 가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엔비디아 CUDA처럼. 애들 가능하고요. 여러분 제가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픽카드 사서 오버클럭을 최대한 끝까지 하세요. 예, 그러면은 R9 270X 성능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고급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SSD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면은 그때 추가하셔도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요 웨스턴 디지털 1TB 블루 WD12ZEX SATA 3 7263MB 캐시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7200RPM 예 맞죠. 예, 하드디스크 메인스트림 하드디스크 중에서는 기본이 7200이나 또는 5400인데 예, 7200이 아무래도 예, 조금 믿음이 가겠죠. 메모리도 64.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는 여러분들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티오 파워라든지 또는 잘만 말고 외국에서 또 유명한 파워 서플라이 회사가 바로 예, 안텍입니다. 안텍 VPF 450 80 플러스 브론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8핀 그러니까 6+2 그러니까 6핀도 있어요. 예, 이게 두 개 있고요. 한마디로 R9 270을 두 개 다시 분들은 예, 가능하겠지만 I9 270을 크로스파이어 하기에는 예, 450W 정도를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CPU를 EPU 기능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아수스 메인보드 보면은 EPU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CPU를 약간 언더 볼티지하고, 그다음에 언더 클럭을 조금 하면서 전력을 조금 더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언더 클럭을 해서 전력을 조금 아끼고 두 개를 끼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안정상 550W를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해요. 예, 그래픽 카드를 두 개 낄 경우에는 하나일 때는 450W 충분해요. 자, 케이스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ABKO N코 골리앗 USB 3.0이 되겠습니다. 골리앗 하니까 스타크래프트2가 생각나네요. 자, 미니타워 예, 이거는 MATX 밖에 안됩니다. ATX 안돼요. MATX 예, PCI 슬롯이 4개밖에 없습니다. 자, USB 3.0하고 2.0을 동시에 지원하고요. 그런가? 예. 그 다음에 뒤쪽하고 앞쪽에 120mm짜리 팬 두 개를 예, 기본으로 장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도 있어요. 참 좋죠. 예. 예, 가격에 비해서 정말 기능이 많습니다. 예, 앞에 팬을 두 개 달 수 있고, 예, 기본으로 하나 달렸고, 예, 뒤에도 기본으로 하나 달렸습니다. 120mm짜리. 앞에 보자. 뭐가 있냐? 이야, 이거 봐라. 야, 이. 정말. 짜잘한 이런 기능들. 야, 너무 좋다 이거. 고무 커버 이거 막 50만원짜리 케이스에도 저런 거 없는데 예, 대단하군요. 예, CPU 쿨러 예, 저희들은 기본 쿨러를 쓸 거기 때문에 예, 상관없고요. 예, 그래픽카드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거 보니까 GeForce GTX 580 같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드디스크가 두 개더라고요. 그러면 이 케이스 위에 SSD 하나가, 그러니까 2.5인치 하드디스크나 SSD가 하나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CD롬도 가능하고요. 예, 원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하세요. 예, 근데 요새는 CD를 별로 안 쓰죠. 이거 아무리 봐도 GTX 580 같은데? 예, 댓글합니다. 예, 이거랑 마쳤고요. 자, 그러면은, 예,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능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요 인텔 코어 i5 4세대 4440 하스웰 정품이 되어있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3 4기가 PC3 12800
4기가 스틱을 2개 구매하세요. 그래야 8기가가 돼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아수스 B85MG이고요.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 메모리 끼우는데 이 노란색 부분에다가 4기가 스틱 2개를 끼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파워컬러 라데온 R9 270 터보 듀오 OC D5 2GB가 되어있습니다. 안에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2GB예요. 그리고 타레스크는 웨스턴 디지털 1TB 블루 WD12ZEX SATA 3 7200RPM 63MB 캐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 VPF 450W 80플러스 브론즈 되어있고요. 케이스는 ABKO N코어 골리앗 USB 3.0이 되어있습니다. 자,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어디로지? 알겠다. 아이고, 잘못 꺼냈네요. 네, 그럽니다. 자, 지금 여기 그 리뷰를 보시면요, 뭐 배틀필드 3, 컴퍼니 오브 히어로,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배틀필드 3 뭐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왕 중의 왕, 사양을 아주 높게 요구하는 게임이 바로 예, 크라이시스 3입니다. 크라이시스 3를 돌렸을 때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게임에서는 이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거나 또는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3를 중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이시스 3 1920x1080 해상도에서 예, 하이 퀄리티 상호 옵션에서 FXAA를 적용을 하고 그래픽 성능을 봤을 때 R9 270X 이거를 볼게요. 어제도 270을 오버클럭을 하면은 270X 성능이 나오니까 예, 270X를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이 46.9가 나옵니다. 나쁘지 않네요. 40프레임 이상이면은 예, 오케이입니다. 30프레임 이상은 뭐 낫배드. 30프레임 이하면은 예, 블랙걸에서 못해요. 제 입장에서는 예,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을 똑같이 하는 대신에 그 상호 옵션에서 중 옵션을 내리면은 예, 60프레임 넘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사 오케이. 콘솔도 1080p에서 60프레임으로 넘기에는 또는 60 고정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크라이시스 3 1920x1080에서 중 옵션에다가 FXAA를 입혔을 때 프레임이 71이 나온다는 거면은 콘솔을 완전히 깔아뭉개다는 뜻이죠. 예, 네, 그러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히트맨 할까? 아니야.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이게 아마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가 예,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리덕스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데 그 리덕스가 아닌 거는 최적화가 좀 잘 안 되어 있어요. 많이. 아하, 프레임이 아주 낮게 나오는구만. 예, 이래서 문제입니다. 뭔 차이지? 아, very high quality. 이거는 풀 옵션. 이거는 상 옵션. 60 안 나오구나. 실망이에요. 예, 이래서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이 최적화가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라이시스 3가 훨씬 높은데 사양이. 하지만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리덕스가 예, 최적화가 많이 되어서 예, 프레임이 더 높게 나와요. 예, 여러분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총 가격은 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예, 콘솔을 사고 똑같은 게임에 예, 똑같은 가격으로 샀을 때 품질은 예, PC가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스팀 서머 세일 있죠. 예, 완전 미친 세일. 예, 한 90%까지 세일하는 예,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콘솔을 사고 게임을 계속 뭐 5만원, 6만원, 7만원짜리를 사는 것보다 예, 스팀 세일에서 한꺼번에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게임 5개에 뭐 7만원이다 그러면은 이미 콘솔을 따라잡았습니다. 예, 콘솔 가격을 따라잡은 건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